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최지훈입니다. 나이는 24살이며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제 이름은 강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24살 맞고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바로 맞추셨네요, 나이를. 당신의 이름은 박효정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23살이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다 틀렸어요. 아. 저의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나이는 26살이며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동안이시네요, 되게. 어우, 감사해요. 왜 미국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옷 입으신 게 LA에서 반 룩이어서 뉴욕 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LA 쪽이 더. 혹시 가보셨어요, 저희? LA는 가봤는데 뉴욕은 안 가봤어요. 저는 뉴욕 가보고 LA 안 가봤어요. 뉴욕 그 쉑쉑버거. 이지연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운동이고 따분해하는 것은 집콕이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업이고 그리고 따분해하는 것은 집콕이다. 맞아요.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이신 거예요? 영세업자인데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싶어서. 네. 아, 쇼핑몰? 강건의 가장 큰 관심사는 패션이고 따분해하는 것은 책 보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패션이고 따분해하는 것은 집콕이다. 네, 저 책 좋아해요. 아, 그래요? 많이는 안 읽는데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잘 잠 잘 오죠. 다음은 볼까요? 왜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러운 남자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네. 아, 저의 패션관을 이해한다. 네네네. 존중해요. 아, 존중? 네네네. 지금 옷이 훨씬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웨스턴 부츠도 요즘 되게 빠져있어가지고. 싸길래. 어, 진짜요? 그렇게 안 보여요. 약간 만 원? 막 한 30만 원짜리로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이지연 씨는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한다. 싫어하는 데이트는 술만 마시는 데이트이다. 전혀 틀렸는데? 아, 진짜? 저는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한다. 싫어하는 데이트는 집 데이트다.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아, 술 잘 드세요? 네. 뭐 제일 좋아해요? 주종 안 가려요. 저 술 진짜 좋아하거든요. 강건은 돌아다니는 데이트를 좋아한다. 싫어하는 데이트는 집 데이트이다. 둘 다 맞아요.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활동적인 데이트 하면 뭐 진짜 술은 꼭 껴야 돼요. 하루에 마무리는 술 무조건. 저도 그렇게 이거 진짜 솔직하게 강건 씨는 한 달 만에 사귈 수 있고 첫 만남에 스킨십을 잠자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난 지 세 번 만에 사귈 수 있고 첫 만남에 스킨십을 잠자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하라고. 네네, 솔직해야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잠자리는 첫 만남에 가지더라도 사귀는 건 그래도 한 세 번 보고 약간 잠 안 추. 자고 만남 추고. 지연 씨는 일주일 만에 사귈 수 있고 첫 만남에 스킨십을 뽀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주 만에 사귈 수 있고 첫 만남에 스킨십을 잠자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잠 안 추는 이거 내가 이거 인터뷰할 때 자고 만남 추고 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잠 안 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세 번의 기준이 뭐예요? 두 번까지는 본인의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에는 세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왜 다섯 번이냐면 그냥 저만의 규칙이에요. 다섯 번 다 술 먹어야 돼요. 제정신으로도 만나야죠. 아니, 제정신으로 만나고 밤에 마무리는 술로. 아, 네. 좋네요. 좋네요.
점프수트를 입으셨네요. 네, 좋아요. 예쁘네요. 고마워요. 비슷하시네요. 또 비슷해요? 핑크색 입었는데? 조금 더 캐주얼하고. 되게 많이 노력해서 바꾼 건데. 근데 이거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요? 천지 벗어야 돼. 지현 씨는 클럽을 한 달에 네 번 가고 이유는 술과 음악을 좋아해서입니다. 저는 클럽을 한 달에 안 가고요. 이유는 술이 비싸서. 아, 보통 어떤 술집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해요? 아저씨 감성 좋아해서. 이렇게 입고서 아저씨들 있는 술집 가서 드시는 거예요? 점프수트 입고? 네. 아, 아저씨들이랑 같이 막 짠하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한 잔 사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조용해서 좋아요, 그런 데는. 아저씨도 엄청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젊은 애들보단 나아요. 젊은 애들이라니까 되게 나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 26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강건 씨는 클럽을 한 달에 세 번 가고 이유는 친구 때문입니다. 저는 클럽을 한 달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가더라도 친구들 때문에 휩쓸려서. 강건 씨의 앨범에는 3만 장의 사진이 있고 휴대폰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 앨범에는 16,000장의 사진이 있고 휴대폰 정리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전에 만났던 이성분들 이런 사진도 다 있겠네요? 생기면 지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고. 진짜 지워요? 그때 저만 나온 사진은 갖고 있는데 아... 같이 찍거나 제가 찍어준 사진은 다 지우고 오히려 아무 감정이 없어서 안 지우는 것 같아요. 그땐 그랬지 하고 추억. 지현 씨 앨범에는 2만 장의 사진이 있고 휴대폰 정리를 어플 색깔별로 하는 편입니다. 저의 앨범에는 4만 2천 장의 사진이 있고 휴대폰 정리는 안 하는 편입니다. 아예 그럼 그냥 찍은 거 찍은 대로 다 냅두시는 거예요? 네, 굳이 지워야 되나 싶어요. 추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너 전에 만났던 남자랑 찍은 거 다 지워 하면 어떡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일단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 전에 만났던 사람 사진 다 지웠어? 라고 물어보면 그걸 왜 지워? 그때 내가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명언인데 멋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찾기도 힘들어요. 사귀었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아니 아니요. 사진들이. 사진들이? 그 언제 하나하나 다 지우고 있어. 아 맞아요. 지현 씨는 15명의 이성 친구가 있고 남녀 사이에 완벽한 친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얼추 15명 맞는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 완벽한 친구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5명이나 있으신데 불가능하다고 생각. 밤과 술이 있으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어요. 아, 강건 씨는 5명의 이성 친구가 있고 남녀 사이에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10명의 이성 친구가 있고 완벽한 친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술을 걔네랑 잘 안 먹어요, 둘이. 아... 이 친구 선 넘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 네. 사투가 많으시네요. 아, 네. 사투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되게 의외다. 왜요? 사투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금방 질릴 것 같아요. 아, 그럼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만약에 사투가 있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건. 사귀는 동안 더 하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몸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얼굴에 한다면요? 괜찮아요. 되게 쿨하시다. 강건 씨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오해는 양아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쿨하게 넘길 것 같다. 양아치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지현 씨가 볼 때도 그런 느낌? 아니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죠. 저... 아니에요? 네.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오해는 양아치 같고 클럽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개의치 않아요. 맞나요,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원래 외적으로 이러니까 그냥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현 씨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오해는 상처를 잘 안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지현 씨는 그럴 수 있다고
느낀다.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오해는 싸가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쿨하게 넘긴다. 실제로는 어때요? 저 되게 여려요. 여려요. 상처 잘 받고.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이미지가 좀. 그렇죠. 네, 약간 되게 쿨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지현 씨는 나를 처음 보고 양아치라고 생각했고 대화해보니 나와 80%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보고 양아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화해보니 나와 90%라고 생각합니다. 양아치라고 생각 안 하셨다. 강건희 씨가 나를 처음 보고 낯설다라고 생각했고 대화해보니 나랑 90%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현 씨를 처음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했고 대화해보니 나랑 90%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약간 이렇게 생각 비슷하고 성격 비슷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한 번? 한 번? 어떤 이유로 헤어졌어요? 술을 안 먹었어요, 그 사람. 크네. 굳이 술을 안 먹어줘도 제 앞에 앉아서 얘기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앉아있어 주지도 않고 그러면 못 만나겠죠? 헤어져야죠. 그래서 헤어졌어. 잘했어요. 네. 네. 트레이닝복 입으셨네요. 저 스포티하다 그래서 이거 입었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자리를 가진다면 진득한 분위기에서 동질감을 느낄 것 같다. 그럼 이자카야를 갈래요? 어디 갈래? 어디 가면 좋을까? 안주 뭐 좋아해요? 안주 안 먹습니다. 저도 안주 안 먹어요. 소주만 시켜놓고 우리랑 같이 네. 먹으면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술자리를 가진다면 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짜릿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낄 것이다. 좋았어요. 별로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매우. 술 한잔 합시다. 하나, 둘, 셋. 인스타 아이디가 혹시? 오늘 뭐 하세요, 근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아, 그럼 홍대에서? 아마 이 주변일 거예요. 그러면 저 칵테일바 와서 한잔하세요. 칵테일바 좋아하세요? 네.